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지난번 영상은 성장 일기. 성장 있기에 오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가 상승으로 내 돈을 지키려면. 두 번째, 나는 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세 번째, 주택 공급. 네 번째, 미분양과 주택 가격. 다섯 번째,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과 가격의 관계.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내 돈을 지키려면, 그럼에도 계속 오르는 물가에 대한 대비는 분명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기만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돈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돈의 양이 줄어든 적은 없는가? 자본주의 속성상 돈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돈의 양이 많아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자 때문이다. 최근 EBS에서 방송된 자본주의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자. 외부와 단절된 섬이 있다.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가 살고 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만 원이다. 이 돈을 시민 B가 연 이율 5%로 빌렸다. 시민 B는 1만 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1년 후 1만 500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갚을 수 없다. 섬에는 돈이 딱 1만 원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시민 C가 은행으로부터 500원을 빌리고 시민 B가 생산한 물건을 C가 500원어치 사야 된다. 그렇다면 C의 이자는 어떻게 갚는가? 다시 누군가 돈을 빌리고 경제가 순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돈의 논리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자본주의 속성상 돈의 양이 계속 많아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돈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돈이 아닌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돈의 양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른다.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으로 내 돈을 지키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화폐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행에서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찍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나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주려고 하는데 이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한국은행에서 10만 원밖에 안 찍었으니까.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돈의 양이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이자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돈이 아예 없으니까. 이 사회의 돈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돈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의 양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 가치 하락 현상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고,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줄어든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투자란 거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택을 사려는 모든 사람은 투자자이며 이미 집을 구매한 모든 사람은 실수요자라는 점이다.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자. 나는 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개별적인 개개인은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시장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을 사려는 모든 사람, 그게 뭐 실질적으로 내집 마련이든 뭐든 간에 집을 사려는 모든 사람들은 투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한채 사니까 실수요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투자자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 시장에 참여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의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건설 회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장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은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도 주택 공급으로 중요하다. 입주 물량은 아파트 공급으로 현재 시장의 재고 물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분양 물량과 다른 공급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 주택 공급은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이다. 주택 보유자 매도 물량은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2016년 기준 195만 가구로 파악된다. 이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놓은 매도 물량도 주택 공급 물량이다. 일단은 주택 공급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주택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건설 회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 분양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란 거는 이제 분양한 아파트가 다 이제 준공이 돼서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입주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택 보유자들이 내놓는 물량. 이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분양 물량, 두 번째는 입주 물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 이세 개가 주택의 공급량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 공급량들을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2년 뒤에 여기가 입주 물량이 폭발하겠구나.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세가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전세가가 내려가서 이제 고생도 하실 수 있겠죠. 미분양과 주택 가격. 2006년까지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 회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증가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위축되자 갑자기 감소한다. 하지만 신축 공급은 감소시키기 힘들었다. 이미 땅을 샀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공급을 안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었고 대규모 미분양 상태가 일어났다. 재미있는 것은
역사상 최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가격 할인에 나섰지만 이미 높은 가격이었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축되는 주택공급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주택가격이 폭락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2006년에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까지 주택 호황으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이미 짓고 있고 이미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밀어내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역사상 최대 미분양이 생겼지만 생각보다 주택가격 하락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나섰지만 이미 높은 가격이었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대규모의 미분양 물량이 반드시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과 가격의 관계.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진다. 투기적 공급. 기존 주택 보유자 매도 물량.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짐은 단기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전망할 때 투기적 공급 상황을 우선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적 공급은 감소한다. 전세 가격 상승은 레버리지 효과가 증대되면 집을 팔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투기적 공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집을 보유하면서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기적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한국에서 집값 하락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단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기적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투자자는 시장 변화를 예측할 때 투기적 공급자들의 변화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매도 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주택 그 보유자의 매도 물량과 가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을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봤죠.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 것은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적 공급은 그러니까 여기서 투기적 공급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매도하는 매도 물량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내놓은 물량이 늘어나면 단기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투기적 공급 상황을 우선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 물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미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은 이제 이런 투기적 공급에 의한 주택가격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막 오릅니다. 그러면은 내 자본금,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으려는 물량을 거둬들게 됩니다. 전세 가격 계속 상승하면은 매매가도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매매량이,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반대로 집을 이제 보유하면서 부담을 해야 될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이제 공급량이 증가로 이어지고, 그럼 이제 매매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 확실한 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변화는 주택 보유자의 매도 물량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내놔서 뭐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바로 투기적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억제하고 이런 것은 다 이제 건설 회사들의 물량을 이제 통제하는 건데, 정말 집값을 잡으려면은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럼 매도 물량, 그 물량이 증가하게 만들어야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공급자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지 아니면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 부동산 투자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은 부동산 투자 심리를 굉장히 강조한 책이고요. 그래서 심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보실만 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라고, 성장 읽기, 성장 읽기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제 채널을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첫 번째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내일까지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계속 다룰 생각이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